아니, 뭐라고? 이 새끼 입 터는 거 보니까 보냈어요, 보냈어요. 공업용 커터칼 말이 없다고? 아니, 진짜. 어쩜 저런 채팅을 치지? 아니, 나 이거는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실수한 거야, 실수. 어이가 없었어. 어이가 없어서. 사람 보고 홍어라고 하질 않나. 200만 원. 공업용 커터칼로 살해 위협을 하질 않나. 아니, 근데. 저 매운맛을 느끼려고 이런 음지방송 들어오는 거 알겠습니다. 커터좌 디귿디귿. 자, 아니, 근데 진짜 그 이번에 안동 사건 있잖아요. 그게 엄청 파장이 컸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렇게 밈화 돼가지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거 보니까 좀 굉장히 좀이 지역의 이미지는 이런 그 강력범죄 사건들에 의해서 이미지가 좀 정해진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안동 밈이 지금 안동역의 필수품이라고 세상에 이게 그냥 술 처먹을 땐 상대방이 부딪혀도 죄송, 내가 부딪혀도 죄송, 행여 눈 마주치면 그냥 딴데 보면 됨.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다. 맞아, 맞는 말이야. 술 먹을 때 상대방이랑 눈 마주쳐도 그냥 다른 데 보고 그러면 되고, 누군가 와가지고 직접적으로 시비 걸어도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 근데 이게 있어요. 난좀 현명하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나는 잘 유순하게 좀 넘겨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아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넘겨야 되는데, 그 죄송합니다가 오히려 더 상대방을 열받게 만들고 더 매를 버는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거 가르쳐 드릴게요. 상대방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술집에서. 술집에서 눈이 마주쳤어. 아저씨, 뭘 자꾸 아까 쳐다봐요? 에? 아, 씨발, 계속 쳐다보네. 아, 왜 자꾸 쳐다보냐고. 어? 몇 살이야? 어? 이렇게 갖다 쳐다봐. 그러면, 거기서, 뚱뚱해서 신기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 예? 아, 그냥 눈이 맞춰가지고 그냥, 예, 그런 거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예, 드세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거 진짜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그게 아니라, 네? 죄송합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아, 좀 오해하셨나 봐요. 죄송합니다. 예. 드세요. 이렇게 하면은 띠꺼워요. 술도 먹었겠다. 그 어린 취기와 그런 객기 같은 것이 이제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물론 저같이 피지컬도 크고 실제로 보면은 위압감 있고 포스 있는 저 같은 181에 115kg의 피지컬을 자랑하는 예 사람한테는 그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겠죠. 당연히 걸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뭐 물음표 치고 아무리 뭐 해보세요, 실제로 저를 보면은 시비를 걸수 그런 거다 있을까요? 필요 없다. 저 미식 직성이 들고 다니면서 뭘 꼬라보냐? 그러면 안 보이는 척하면 상대방 존나 민망해짐. 너가 무슨 피지컬이야? 키우키우 눈사람이면서.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 팬들이 가장 넘기면서 많이 어디 해줬던 얘기가 숨어다니니? 그지 그거예요. 와, 형 생각보다 배가 많이 안 나오셨네요. 와, 진짜 크시다. 형 포스가 오. 오. 이래요. 20대 애들의 대부분들이 저를 보고 좀 그런 빡치다가도 리액션을 좀 형님께서는 보여줬던 살짝 것 끌릴 같아요. 것 같습니다. 형 방송에서 봤을 땐 되게 막 그랬는데, 와. 오. 이래요. 안 믿기시겠지만, 뭐 확인해 보시려면
다음 주 버스킹 할 때 오시든가요. 직접 보고 확인하세요.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그 시비가 붙었을 때 이제 대처법 같은 경우는 뭐 어렵지 않아요. 진짜. 그래서 뭐 그냥 좀 어리숙한 척 하면서 진짜 오해라든 거 상대방이 나한테 시비를 이제 걸어요. 근데 왜 쳐다보냐고. 예. 그게 상대방한테 아 진짜 오해세요. 어우 억울한 척. 정말 몰랐던 척. 아 그랬나요? 아우 죄송합니다.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여기 좀 처음 왔는데 이 술집에 예, 좀 어색해가지고 낯선 장소라서 좀 이렇게 쳐다봤던 것 같아요. 눈이 좀 마주쳤는데 아, 좀 시비 쪽으로 이렇게 보이셨다면은 전혀 그런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예 즐겁게 놀다 가세요.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야 상대방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굉장히 부드럽게 대하면은 상대방이 할 말이 없어요. 아저씨 아까부터 왜 자꾸 쳐다봐요? 예? 그 또 옆에서 또 분명히 그러니까 혼자 온 사람은 절대 시비를 안 걸어. 지들이랑 똑같은 수준의 친구들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술집에서 한 테이블에 앉아갖고 자꾸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좀 드세고 좀 지랄 맞은 좀 술 먹으면 좀 병신되는 예 그런 혈기왕성한 이제 그 20대 특유의 그런 더러운 가오 같은 게 있어요. 이제 그런 애가 이제 좀 많이 좀 솟아있는 유별난 애들이 그렇게 시비를 걸어요. 응? 아니 왜 자꾸 쳐다보냐고. 아 씨발 족같네. 어? 저 새끼 아까 존나 쳐다보잖아. 왜 그래 옆에서. 왜 그래. 아 씨발놈이 아까 쳐다보잖아. 병신 같은 새끼가 그냥 어? 이렇게 하면서 해버리면은 거기서 이제 욕을 먹으니까 이제 좀 당황해가지고 뭐? 병신 새끼? 하면서 이제 테이블 딱 일어나면서 뭐 이러면서 시비가 붙는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아 제가 쳐다봤나? 아 죄송합니다. 아 예, 그게 아니라 그 저 처음 온 장소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저기 한 거니까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전혀 공격적인 성향 이렇게 뭐 내 그 한 게 아니니까 예 드세요.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야 돼. 그렇게 넘어가야 돼.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만약에 밖에서 시비가 걸리면은 그렇게 좀 넘어갈 수 있는. 예. 눈이 계속 가네요. 알겠죠? 나는 이제 한 번도 밖에서 시비 걸려본 적이 없어갖고, 예. 좀 그래요, 사실은. 장난감 경찰 배지 하나 들고 다니고 시비 털리면 경찰입니다 하면 조용히 가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공무원 사칭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바로 어망구 찾아줘야지. 맞아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먼저 욕부터 갈기는 타입이 있는데 그걸 가장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 나를 보고 욕을 해버리면 거기서 이제 확 이제 오르는 게 있기 때문에 다혈질들은 특히나 조심해야 됩니다. 갑자기 딱 눈 마주쳤는데 뭘 봐 이 씨팔 새끼야. 족같은 새끼가 그냥 쳐 박살 내버릴까? 씨발려나? 어? 가서 늘어져 이 개새끼야. 이렇게 나와요. 무섭죠. 예. 네. 무섭죠. 예. 이렇게 욕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분명히.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안 마주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만약 여러분들이 좀 저 마주치게 된다면 유순하게 그렇게 잘 빠져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죠? 늘어지라는 얘기는 이제 저 가서 늘어져 있어라. 짜져 있어라. 네.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네. 짜져라. 오늘 6시까지 하는 거임? 어? 비빔이 어서 와. 뽀뽀. 6시까지 방송하냐고? 라이프야 너 괜찮겠냐? 저는 괜찮죠. 밤새고 너가 9시에 동원 예비군 훈련을 가서
6시간을 훈련을 받고 오고 예. 바로 자고 일어나서 바로 일해야 되네. 그렇죠. 내일도 바로 방송을 할 거기 때문에 랄프를 먼저 재우라고 하는데 랄프는 쉬게 아니 근데 랄프가 잠을 잘 수가 없어. 야 근데 사실은 동원 예비군 훈련 같은 거 가면은 그날 쉬는 거 아니야? 랄프야 형이 저번 주에 갔다 왔는데 잘 시간 없다 꿈 깨라. 동미참이 뭔 말이야? 동원 미참이냐. 아이고 랄프 스포트 10번 하고 자러 가라고. 자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스포트 10번 해. 보또 자는 게 의미가 없는 게. 너 잘 만큼 잤잖니 근데. 예, 많이 잤어요. 지금 자라 그래도 잠이 안 와. 내가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진짜 졸리고 그러고 피곤하고 그럼 나 항상 먼저 그냥 자라. 어 그래 좀 오늘 좀 쉬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잠을 많이 자가지고 사실은 이 시간에 계속 깨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랄프가 피곤할 수밖에 없는 시간은 아마 10시에서 11시 정도 사이가 될 거야. 그쵸, 원래 자는 시간. 그치, 원래 자는 시간에 그걸 이제 버티고 이제 동원 예비군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지금 자고 일어나도 어차피 자고 일어나서 또 일을 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훈련상 때문에 그렇지는 않 사실. 그렇죠. 그냥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내가 봤을 때는 랄프를 지금 재우는 게 아니라 내가 엊그제 예비군 다녀왔을 때 폭석이라 사격 실내 교육만 하고 실내 교육 때는 다 자는 시간임. 아 진짜? 중간중간에 낮잠 자게 해줘요? 제발 비가 와야 돼요. 뭐라고? 비가 와야 돼요. 비가 내일 강수 확률 70%라니까? 예. 무조건 비는 와. 그럼 랄프야 나 6시까지 방송한다잉? 예. 그래 훈련상 올려놓고 가. 예. 내일 바로 쉴게요 그러면. 아 그래 야 그럼 차라리 그냥 오늘 하루 쉬자 우리. 판초 후에 휴. 어? 아 그건 안 돼요. 그건 또 시청자분들한테 저항을 받기 때문에. 동미 차택 입성 후에 교시 이동 2교시 이동 때 방구 찾아서 발목과도 통이 무실 숙면. 코트가 돈 없다는 거 구라인 이유. 아 당장 나는 뭐 누가 뭐 알파를 사고 뭐 아우디 뭐 알파를 사고 뭐 사고. 아 나는 현금으로 때려박아서 바로 살 수 있어. 아 당장 나는 뭐 말이 안 되는 게 봐봐.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이 당시 살던 집이 보증금 4천만 원짜리 전 재산 털털 털어가지고 보증금 4천만 원짜리 마전지구라는 그 정말 후미진 곳에 있는 빌라.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 마전지구의 하은빌라. 그때 2층 살았었던 그 시절이야. 그리고 이 말에 절대 말이 안 되는 게 이때 나 머리 자른 거 있잖아. 돈 없어가지고 내가 머리 잘랐어. 쿠팡에서 미용 가위 사다가 이거 팩트니까 내 얘기 좀 들어봐. 돈 없는 척 해갖고 한다고 풍선 많이 터지는 거 절대 아니야. 나 쿠팡에서 미용 가위 사가지고 내 머리 내가 잘랐어. 누가 뭐 알파를 샀고 봐봐 머리 봐봐. 진짜 돈 없었어 이때. 이런 거 좀 올리지 마. 미용실 무서워서 네가 혼자 자른 거고. 정말 너네 오늘 혼나 볼래? 어? 오늘 진짜 큰 고통 맛볼래?
왜 내가 맞다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지? 어? 진짜 민주주의 맛 좀 볼래? 그 전에 뽀또로 뒤질 줄 알아. 오늘 왜 이렇게 나를 건드는 거야 다들? 어? 풀영상 댓글 안 봤니? 내가 팩트 체 팩트 보여줄까? 비비마? 어? 너 보고 상처받지 마. 나에 대한 악플이 아니라 비비미에 대한 악플이더라고. 비비미에 대한 악플이 분명히 있었는데 왜 사라졌지? 아 여기 있다. 어. 부캐로 내가 쓴 게 아니라 비비마. 김바비 형 무풍 벌레들 신경 쓰지 마 달겨버려. 길게 말하기도 이제 힘들어. 다 뽀또 시끄럽대. 어 적당히 좀 저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얘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어. 봐봐 여기 네 개가 이제 좋아요가 찍혀 있다라는 것은 비비미에 대한 좀 민심이 좀 좋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살짝 든다. 아 그리고 어제 그 안동 사건 그거 풀영상 넘버 3에 올려놨었는데 뭔가 쎄하더라고. 아침에 잠이 안 와. 나한테 쪽지로 욕 보내서 클린 아트행 한 사람들 중 하나네. 어 좀 그런 그 좀 뭔가 쎄하더라고. CCTV가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에 쳐봤어 안동 사건에 대해서. CCTV가 뉴스 채널 같은 데는 다 나와. 근데 이렇게 뭐 그 푹 찌르는 장면 같은 것들이 너무 어제 여과 없이 그렇게 방송에서 보여줬는데 그걸 가지고 풀영상 만들어갖고 올리니까 이게 뭔가 채널에 제재가 가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뭔가 쎄했어. 뭔가 내 레이더가 있어. 나도 이제 하도 나락을 많이 맛보고 어떤 한 플랫폼에서 이렇게 좀 크고 작은 어떤 그냥 사건 없이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고 싶은 마음이 지금은 있지만 예전에는 너무나도 그 파도와 같았어. 예전에 뭐 저작권 때문에 경고 먹고 아프리카에서 막 3일 정지 당하고 막 배비도 내가 4번인가 땄나 5번인가 땄나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순탄하지 않았어 과거에는. 성격이 워낙에 또 좀 불같기도 했고 또 거기다가 자의식 과잉도 굉장히 심했고 사회성도 떨어지다 보니 나 말고 다른 방송은 다 병신 방송, 다 무능한 BJ 새끼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남의 방송 무시하고 약간 그런 정말 폭군 그 자체였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자기 객관화도 많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는데 그래서 좀 그 당시 좀 업을 많이 쌓았었어. 그랬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어떤 레이더가 생긴 거야. 스파이더맨 그 찌릿 알아? 찌릿? 스파이더맨도 그 뒤에서 갑자기 누군가 뭐 어? 칼 같은 거 도끼 같은 거 갖다 확 건지면 이제 딱 날라올 때 스파이더 센서라 그래가지고 찌릿하잖아. 어? 머리 위에 떠오르잖아. 찌릿찌릿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도 그런 나락 센서가 있어. 나한테도 내 나름대로 나락 센서가 있어서 찌릿했어 어제. 뭔가 잘 나가 누웠는데 자고 일어나면 우리 채널에 제재가 가해져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살짝 들더라고. 그 안동 살인 사건 자체가 굉장히 좀 잔인했어. 굉장히 수법도 잔인했고 그런 CCTV에 찍혀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여과 없이 목에서 정말 영화 같은 데서 뭐 예전에 뭐 킹스맨 같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막 좀 고어한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 목을 한번 푹 찌르면은 막 피가 분수처럼 쏟아지잖아. 근데 그게 진짜 영화라서 오버한 게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거든. 대동맥이라든지 이런 데 큰 어떤 그 혈관들이 타고 이제 흐르기 때문에 목이 약점이야 사람은. 이제 그래서 그 피가 막 분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장면들이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그런 장면들이 나온 거를 여과 없이 그냥 유튜브 풀 영상에 올려지니까 이게 어우 뭔가 자고 일어났을 때 우리 채널에 제재가 가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찌릿하더라고. 그래가지고 3번 영상은 아예 없애버렸어. 모자이크 곧 자시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아예 그냥 없애버렸어. 잘한 거 같아. 조회수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순식간에 조회수가 팍팍 올라가더라고. 올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아 이거 만약에 올렸다가 내가 저기가 될 수 있겠다 좆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제 생방 본 사람들이 승리다 그러는데 아니야 우리 카페 그대로 나와있어. CCTV 장면 그대로 다 나와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보시고 좀 그런 것들은 좀 약간 좀 방송에 좀 자양 좀 저기 배제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안동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이런 사고들이 좀 있으면은 그 지역의 이미지가 딱 굳혀져 버리죠 전 거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이제 그 신안이지 신안. 전라도 신안. 정말 이미지가 안 좋은 곳이어가지고 지역 자체가 나락을 갔다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밈들이 떠돌기도 하고 아 이건 SBS 예전 드라마 그거잖아. 아휴 무슨 일본 애니메이션 발도 이렇게 해가지고 칼 검 딱 뽑았고 탁 하면은 막 썰려 있고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지금 연출을 했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틱톡에 올라온 그 안동 사람이야? 안동 PC방 문신남. 그래서 기사라도 나왔잖아. 안동 칼부림 사건은 가해자 신상 놓고 추측 난무하고 있다. 경찰들은 사실과 다르니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 도축업자도 아니었고 고깃집에서 2개월 동안 알바했다는 것을 기레기들이 도축업자로 둔갑했다 그러네. 직접 도축하지 않은 관련 업계 종사자였다고. 2개월 동안 그냥 저 아유 기레기 새끼들 정말. 그래서 안동 지역의 한 정육식당의 이제 그 업주분께서 제 아들이 제 그 우리 가게 둘째 아들이 가해자라는 소문이 지역사회에서 퍼지고 있다. 우리 가게랑 우리 집안이랑 아무 상관없으니 제발 이런 억측 헛소문 같은 거 좀 저 하지 말아달라. 우리가 굉장히 좀 피해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아무 관련 없는 제 동생과 부모님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또 받고 있다.
허위 유포자를 찾아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생각이다. 안동이 이제 동네 바닥이 좀 좁다 보니까 물어 다 알고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지역사회라는 것은. 예. 안동 생각해보니 재배도 합법인데 키우키우. 안동 옆 동네 이름. 이게 뭐야? 지보? 뭐야? 아이씨. 안동 옥동 칼분이 20대 전문 칼잡이였다. 가해자 신상이 공개되고 이야기가 전혀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써봅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오히려 포항에서 놀러온 피해자 7명, 8명이 집단으로 폭행당했습니다. 사과를 하고 가는 걸 다시 불러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건물을 가리키며 찍고 오라고 하고 얼차례를 시키고 다리를 차서 넘어뜨리고 아사발이 걸었다. 머리를 밟고 3시간 정도 폭행을 당했습니다. 3시간 동안 술이 취해 인사불성이니까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고. 어? 3시간 동안 술이 취해서 인사불성인 사람을 가지고 놀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옥동 CCTV에 다 찍혀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이유에서든 살인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좀 이해를 해달라. 이 사람 입장에서 괴롭힘 당하다가 이제 어떤 저항이었는데 그 저항이 이제 살인으로 이뤄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나 본데 좆가는 소리 하지 마시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하는 이런 동네에서 예? 신고를 왜 안 합니까? 예, 좀 제발 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가해자를 그 저기 하지 마세요. 예. 경찰 부르면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 요청하면 충분히 됐었을 텐데 어? 어? 사건 발생 1시간쯤 시비로 인해 경찰이 출동을 했고 단순한 실랑이로 판단되어 현장에서 A씨와 B씨 일행은 화해하고 출동했던 경찰도 되돌아갔다. 경찰 왔다고 훈방 조치됐었대요. A씨는 앞서 일면식도 없는 B씨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일방적으로 당한 것에 인근 편의점 사과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만취한 상태고 외소하니까 여러 명에서 똥개 훈련시키듯이 계속 뺑뺑이 돌리고 패면서 데리고 놀긴 했나 봄. 서로에게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됐다. 아니 경찰은 야 이거 경찰들 징계해야겠는데? 할 수 있는 조치는 이 사람은 다 했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야 이거 진짜 너무한다 경찰들. 아니 근데 그 7명 8명 되는 이 덩치 크고 이 그러니까 안동 주민인 거지 이 새끼들. 진짜 개자식들이다. 아니 씨발 할짓거리 없이 아니 무슨 동물 괴롭히듯이 왜 괴롭혀 괴롭히기를. 포항놈들이야? 와 이 개새끼들 진짜. 아니 안동에서 사건이 벌어졌는데 결론적으로 이 포항 새끼들이 저지른 짓이잖아. 어? 얘네들이 대학생인 거야?
근데 그게 좀 너무 안타까웠던 게 이제 좀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 경찰도 문제라고 내가 지금 얘기를 하긴 했지만 경찰들은 매뉴얼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취했다라고 얘기해버린다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경찰이 왔을 때 내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이 사람들이 계속 나를 괴롭혔다. 나 너무나도 힘들다. 무섭다. 지금 사람이 몇 명이냐? 어? 저쪽 무리가 7명, 8명 정도 되는데 이런 그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좀 인사불성된 그런 상황이고 그런 술 취해서 이렇게 인사불성인 사람을 가지고 계속 괴롭혔던 이 새끼들도 문제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꼬였네. 응? 경찰 가해자 피해자 셋다 존. 야 이거 완전 아수라판이다. 공무원이지 미친 같은 그런 능력 갖추고 있지라는 어제도 어떤 미친놈이 경찰서 창문으로 화살 총 쐈는데 경찰들 제압 안 하고 다 숨어서 경찰인데 112에 신고함 키우키우 범인은 도주함. 적어도 동시에 훈방만 안 했어도 이 사단 안 나지 않나? 그러니까 그건 사실 경찰의 어떤 그 경찰도 어찌 보면 어쨌건 사람이잖아. 근데 경찰도 사람인데 그 어떤 촉 이라고 해야 되나? 그니까, 개개인의 어떤, 그거에 따라 다르다. 그,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그, 능력, 아니, 뭐 개개인의. 뭐라 그러냐, 그거 보고? 직감, 그렇지, 직감 같은 그런 게 좀, 그, 역량, 그렇지. 그 좀, 경찰관들도 개인적인 어떤 그 역량에 따라서 이게 정말 살인사건으로 이제 번지거나, 아니면은 별거 아닌 일로 그냥 끝나고 훈방 조치되고 이제 뭐 끝나거나 이렇게 할 텐데 야 그 경찰들도 예상 못했을 것 같기도 해. 그렇지 않아? 근데 경찰을 뽑을 때도 그런 능력을 보고 어떻게 뽑겠어? 이 사람이 눈치 있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띠고 있고 이 사람이 역량이 어디까지인지 눈치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 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뭔가 예상을 하고 이거 좀 이상하다 약간 좀 그런 그 식스센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달돼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사건을 예견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걸 가지고 경찰을 탓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나는. 그렇지 않아? 갔어 출동해갖고 갔단 말이야. 갔는데 아 선생님 일로 와보세요. 선생님 신고하셨어요? 아니 지금 저 신고받고 왔는데 자꾸 괴롭힌다고 하고 있는데 아 별거 아닙니다. 가이소 예 별거 아니에요. 술 먹다가 좀 시비 붙었는데 예? 전마가 자꾸 뭐 저 괴롭힌다 아닙니까? 예? 좀 저 그냥 좀 저희끼리 나이대도 좀 비슷하고 한데 예? 뭐 저희끼리 좀 얘기 좀 하다가 뭐 그래 뭐 돌려보내겠습니다. 아니 미안합니다. 아니 미안합니다. 이제 그 저 가해자인 사람 에이,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이소. 제 새끼들이 뭐 시비 걸었는데 사과한다고 하니까네 돌아가이소. 에이, 죄송합니다. 이랬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아 선생님들끼리 뭐 합의 보시는 걸로 하고 뭐 저기 뭐 문제 없는 거죠. 저희 그러면 이제 가겠습니다. 응? 이렇게 하고 간 걸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게 경찰을 탓할 수도 없는 문제라는 거야. 그 당시에 출동했었을 때 상황이 뭔가 예사롭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으면 경찰들도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이게 경찰을 탓할 문제도 아니라는 거지. 경찰이 막상 출동을 했는데 이 두 저기 듣고 보니 대립하는 거지. 사건이랑 구조가 똑같네. 그때도 여러 번 신고했는데 조치 안 하고 보냈다가 그 꼴난 거잖아. 경찰이 근데 사건을 예상할 수는 없는 거야. 예측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 보고 나서 경찰들도 이제 2인 1조로 출동을 한단 말이야. 출동해가지고 차 타고 이렇게 모르겠지. 아이 뭐 어린애들 뭐 싸우는 거 하루 이틀이가 가자 이렇게 하고 갔겠지.
그냥 얼른 대하 이름 얼른 석방시켜서 전국 순회시키면 동네 반달들 다 해결된다. 석방시켜 얼른. 아니 서로 분리시키 고기가 조치를 시키던가 해야지 외쳐가. 그 더 경찰이노? 막을 수 있었다. 경찰 집단 폭행 훈방 조치 논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당연히 경찰이 까일 수밖에 없는 일 같기도 해. 왜냐면은 이제 역량 부족, 뭔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능하다 이러면서. 근데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으면 당연히 경찰들이 막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때 그 당시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 안나게 분리시키는 매뉴얼이 저게 맞을까? 경찰 시스템 문제 아닐까? 그래요. 아무튼 좀 안타깝구만. 안타까운데 굉장히 좀 아수라판이 된 것 같아. 아다리가 하나도 안 맞는. 좋아지려면 충분히 그 과정 몇 시간 동안에 좋아지려면 충분히 좋아질 수도 있었던 일이었을 것 같은데 완전 아수라판이네. 이거는 풀 영상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 이거 올라가도 되죠. 그치, 어제 그 잔인했던 CCTV는 내가 보여준 게 아니니까. 바로 올릴게요. 거기다가 좀 요즘 좀 그 무서운 게 이 칼이라는 게 진짜 무섭잖아. 그 무슨 나이프라 그러지? 아니 그 이 저 아니 이렇게 딱 돌리면서 이렇게 막 저기 하는 거 있잖아. 아 뭐라고 하는데? 뭐 플라이? 버터플라이. 아니 뭐 플라이 뭐 있었는데 그거 뭐라고 하는데? 버터플라이 맞대요. 아 발리송. 발리송. 요즘 이 초등학생들이 발리송 나이프를 가지고 이 초등학생들의 유행이 뭐냐면은 예전에 뭐 뭐였지 돌리는 거 이렇게 돌리는 거 뭐냐? 그거 그 있잖아. 피제 스피너 이런 거 막 가지고 놀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 때는 뭐 미니카도 가지고 놀고 여러 가지 좀 유행하는 것들 있잖아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근데 지금 얘네들이 존나 무서운 게 발리송 나이프를 가지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발리송 나이프가 뭐냐면은 이 FPS 게임에서 많이 나오는 그 칼이에요. 예, 이렇게 깡패들이 돌리면서 쓰는 그 칼 있잖아. 그 서구권에서 양아치들이 이렇게 칼 꺼내면서 상대방 위협할 때 그때 이렇게 좀 그 허세 부리면서 쳐 돌리는 거, 그거 보고 이제 발리송 나이프라 그러거든요. 예, 많이 보셨죠? 아니 구르카랑은 달라. 근데 이 초등학생들이 이거를 가지고 이제 노는 게 유행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용 비비탄 총처럼 안전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일부 문구점에서 어린이 제품인 것처럼 표시돼서 유통되고 있다 그래요. 칼날은 없는데 이게 스테인리스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보니까 여러분 어쨌건 뭐 스테인리스면 그래도 쎄잖아. 응? 날카롭다 이거야. 이런 걸로 이제 눈 같은 데 잘못 찌르거나 그렇게 해 버리면은 사람의 그 몸에 그 신체에서도 가장 좀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좀 그런 부위들 있잖아. 잘못
해가지고 쑤셔버리면은 큰일 난다 이거지. 경기 성남에 거주하는 40대 학부모가 얘기하기를, 제가 최근 놀이터에서 애들끼리 이제 그 발리송 나이프 가지고 노는 걸 봤는데, 최근 놀이터에서 너 찌른다 하면서 노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을 봤다. 칼날이 아니더라도 딱딱하고 날카로운 물건을 갖고 서로 위협해서 걱정스러웠다. 이 초등학생 저학년들이 이게 좀 그 뭐랄까 이게 성인으로서 완전 발달이 다 되기 전에 이 성장이 어느 정도 돼야 돼,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저 이런 나이프를 가지고 다니면은 자기가 뭔가 좀 그 그런 병에 걸릴 수 있단 말이야. 사이코패스인 척 중2병 같은 그런 게 막 이제 몸 안에 이제 흑염룡이 자리 잡으면서 빡치는 일 있으면은 엄마한테 한 소리 듣고 아빠한테 한 소리 듣고 자기 방에 와가지고 문 쾅 닫고 잠가 놓은 다음에 칼 계속 돌리면서 이러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애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진다라는 거야.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거나 화나는 일이 있거나 그러면 이 칼에 의지하게 된다고. 계속 돌리면서. 사람들 미안하다. 칼은 들지 말아줘라. 비비면 고맙다.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 이거는 진짜. 정서적으로 이게 다 자라기 전에, 성장하기 전에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다닌다면은. 그러다 방화도 하고. 그렇지. 애들이 이러다가 너 이 새끼 뒤져 너. 초등학생은 판단과 행동에 대한 책임질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놀이도구에도 제한이 필요하다. 안 맞고 자라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봤지? 이제 싸우면 칼 맞는 시대가 온다. 뭔가 좀 소름 돋는 한 줄 평이다. 진짜 안 맞고 자라면 어떻게 되는지 봤지? 요즘 초중딩들이 저거랑 카람빗 나이프 존나 들고 다니더라. 그래서 검색을 제가 해봤어요. 아이고, 야들아. 야, 너무 위험한데? 우와, 소리가 멋있네요. 우와. 어이구야. 아, 이게 재질이 뭘로 돼 있는 거야? 플라스틱이야, 뭐야? 친구 바로 생길 거 같은데. 야,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 가짜긴 한데. 야, 이거 학부모들이 걱정할 만하다. 야, 이거 도끼도 팔아? 아니 씨발, 애들한테 저딴 걸 왜 파는 거야? 아, 이것도 가짜긴 한데. 야, 도끼잖아, 도끼. 던지는 도끼. 어우, 세상에. 일단 너 그 악당이 허리
중에 다른 건 다 스테인리스인데 스테인리스 저거 진칼로 되어 있는 건 그냥 리얼 칼임. 아 이런 건 괜찮지. 아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아. IS도 아니고 애들한테 저걸 왜 판매하는 거야? 이것도 발리송과 마찬가지로 날이 없어요. 어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아. 까셔서 잘은 모르는데 진짜 칼이면 더 위험하고 그래서 이 친구는 그래도 뭔가 위험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네. 저 친구를 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예. 아 이런 게 진짜 위험하지. 어우 세상에. 아씨. 법으로는 나라마다 가랑이에 따라 달라서 날제대로 서 있는 건 도검 소지 등 필요한 근데 저런 거 사서 가는 애들이 좀. 그치 그냥 돌에다가 이렇게 슥슥 갈겠지. 야 뭐하냐 이러면은 나 이거 갈고 있어 같이 갈까 이러가지고 엄청 날 갈아가지고 이제 뭐 나뭇잎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슥 해보고 종이도 한번 슥 잘라보고 하겠지. 야들아 좀 위험하다 이런 거 좀 들고 다니지 말아라. 어? 교도소도 아니고. 아 위험해 위험해. 제 성지칼리버. 성지칼리버 어디 있냐? 나 없지 않나 성지칼리버? 방에? 보기 좋았던 내 집 아주 차장에 잘 있지. 방구석에서 미연시하는 내 남동생 칭찬한다. 세상이 점점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 진짜 이불 밖은 위험하다. 어? 내가 쓰는 칼은 이제 성지칼리버. 이제 이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썼던 건데 많이 쟤네들이 쓰는 거랑은 좀 다르지. 안 쓰죠 이제는. 예, 이제 안 쓰죠. 저거 성지고 매점에 판다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건 이제 애들이랑 이제 좀 싸움이 많았지. 다툼도 많았고 싸움도 많았는데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됐을 때 뒷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이제 그 디아블로 PK 떴을 때 죽으면은 귀 떨구잖아. 그것처럼 하나의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서 귀 썰고 다녔던 예, 그런 좀 기억이 있는데 너무나도 어두웠던 그런 기억이고 하니까 예. 그러려고 가지고 다녔던 거야. 전리품 챙길래.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거 와인 가게잖아. 이건 비영신. 미연아. 성지고 윤태훈 내 귀내 놔라 택배비 줄게. 구라고. 소비야 나 궁금한데 오늘 일정 어떻게 되냐 미스테리 약빨빵 하냐. 구라고 저 이게 두 개인데 저 나무 깎는 칼이야 사실은. 나무 깎는 칼 조각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위험하지? 지금 어떻게 쓰냐면 택배 뜯거나 아니면 이제 배달 음식 뜯을 때 배달 음식 오면은 이걸로 싹싹싹 그으면은 진짜 잘 뜯겨. 배달 음식 자르는 칼. 로드 오브 갈고리 같네. 혹시 고양이 안동이신가요? 아니요. 아이고 안동 주민들은 진짜 억울하겠다. 근데 형 교복 마이 안쪽에 애들 귀 모으고 다녔잖아. 그치.
안동 주민들은 진짜 억울하겠다. 안동 사람이 일으킨 범죄도 아니고. 놀러 갔다 그랬으니 뭐. 그래, 안 좋은 일이 연속으로 터졌잖아. 얘 방검복 차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무섭다 무서워. 넘어갑시다. 가만 있어. 컨텐츠 해야 되는데 지금 씨발. 아이고, 2시가 넘었네. 방송 켠지 3시간 넘었다는 거 아니야? 진짜 시간 녹네. 아니 진짜 그러니까 아직 컨텐츠 시작도 안 했어. 뭐 이거저거 막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빨리 가. 아 그래, 좀 뭔가 속도 좋아지고 일어나서 커피 한잔 마시고 하니까 뭔가 좀 소화도 되고 괜찮네. 뭐 좀 먹을까? 너 저기 뭐야 그거 먹었니? 너 그거 나중에 데워서 먹어. 반 먹었어요. 반 몇 개 남았어. 아 그래 5개 남았어. 그거 말고 뭐 좀 먹을까? 뭐 좀 시켜서 먹고 새벽에 먹고 게임 방송까지 이어나가자. 오늘 6시까지 형 방송할 거야? 예. 내일 네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면은 자고 일어나. 형도 내일 그냥 게임 방송식으로 좀 이어갈게. 너가 굳이 풀 영상을 빨리 올리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런 방송을. 어? 예. 목살 먹자. 요즘 게임에 꽂혔냐 그러는데, 아니 진짜 뭐 할 게 없으니까 내 삶의 유일한 그 취미였던 바이크를 못하니 이거 원. 아 그래, 최군 합방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글마 좀 있으면 또 다시 또 해외 가지 않아요? 예. 그냥 솔방 할래. 그냥 솔방 할래. 아, 왜 그래? 최근 하지 마, 여러분들. 저, 그, 뭐 먹지? 피자는 좀 그렇고. 뭔가 소화도 좀 잘 되면서, 보쌈 먹지, 보쌈. 요즘 보쌈 맛있더라. 보쌈 먹지, 뭐. 보쌤 어때요, 보쌤? 보쌤 일단 첫 번째 픽이고요. 그리고 나 의외로 얼마 먹어갈 좀 또 괜히 먹었다고 투정 소리게. 그게 아니라 내가 어저께는 좀 걸신이 들렸었나 봐요. 사실 방종하고 나서 어제 마라탕을 아침에 오전에 7월 7일 오전 10시 13분에 마라탕 시켜 먹고 거기다가 오후 2시 56분에 굽네 치킨 고추 바사삭 하나 그리고 오리지널 순살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배달 팁까지 해가지고 44,900원. 예. 먹는 데다가 한 7만원 썼죠. 예. 미친 새끼 같아요 저도. 진짜 이 정도면 마라탕 중독 아니야? 이제 안 먹어. 잠깐만, 저희 밥 먹지 않았어요 어제? 그치, 어제 또 우리 아침 밥 먹고 아침에 또 밥 먹고 와가지고. 예. 모르겠어, 나 좀 막 식욕이 막 터진다. 그래요? 뭘 먹지 오늘? 좀 채소도 좀 많이 먹고 싶어. 마라탕 프랜차이즈 가게를 차려시입할. 채소 좀 많이 먹고 싶다. 채소. 채소랑 같이 좀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 너무 육식을 많이 해가지고 채소를 좀 먹고 싶다.
형 유흥비까지 하면 한 달에 500은 쓰겠네 형. 너도 참 사람 새끼 아닌 것 같아 이 병신 새끼야. 어 피보낙지 618 병신 같은 새끼. 나는 저 새끼 싫어. 재수 없어 말하는 게. 메뉴 고르느라 지금 저 신경을 못 썼는데 한번 또 죽어볼래? 어? 그냥 랄프 너가 시키고 보쌈 먹자. 보쌈 보쌈을 시킬까요? 어 최근에 시켰던 그 김치보쌈 그거 맛있거든? 그거 시켜. 그거 중짜 시켜라. 중짜 너랑 나랑 둘이 먹을 거니까 중짜 시켜. 보쌈 먹자. 보쌈을 시키는데 이제 김치랑 이런 그 야채를 많이 곁들여서 먹으면 좀 건강식이지 어떻게 보면은. 보양식이죠. 그치 보쌈 좋지 보쌈. 족발은 이제 차단도 한 번에 키키를. 족발은 어느 순간부터 족발보다 보쌈이 더 맛있더라고. 족발은 좀 맛이 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좀 냄새나고 이제 족발이 싫어졌어. 별로 맛있게 하는 집에서 못 먹어서 그런지. 어 이제 보쌈이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 원래 보쌈 별로 안 좋아했는데. 오슈 본 이후로 그랬다고? 족발. 아 족발집 육수의 비밀. 그래 이거 되게 좀 역겹긴 했어. 어우 더러워. 더러운 것 같아. 자 이제 뭐 저 컨텐츠 시작할게요. 미안해. 지역사회에서 요즘 좀 사건 사고들도 많이 일어나고 오늘 뭐 남주역 얘기도 있었고 안동 얘기도 좀 덧붙여서 어제 이어서 좀 더 했던 것 같고 컨텐츠 시작할게요. 미안해 오늘 좀 많이 늦었다. 어 오늘 약발방 할 거야. 남주역 학폭 뭐 저기 있어가지고 아직 현재 그 진행 상황이긴 한데 약간 피해자 쪽으로 조금 기울었어 나는 마음이. 나는 개인적으로 좀 그랬던 것 같아. 어 그 남주역이랑 같이 놀았던 그 일진 무리들 그 친구들 그 친구들의 실드 인터뷰들은 사실 크게 마음을 동요하지 않았고. 어? 왜? 주문 취소당했습니다. 어? 주문 취소되었어요. 왜? 가게 사정으로 인해 주문을 취소했대요. 어 가게 사정이 생겼구나. 네. 아, 좀 빨리 닫더라고 보니까. 아 야 그럼 뭐 시켜 먹냐. 아이 정말. 블랙리스트인가? 뭔 개소리야. 뭔 개소리야. 아니겠죠. 블랙리스트를 왜 당해 임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맞죠. 너가 그런 얘기하니까 재수없다. 예. 아 뭐 시킬 데가 없네. 아 안되겠다 딴 데 시키자. 다른 거 먹어야겠다. 잠깐만 여러분 이거 금방 고를게요.
고기 혁명. 이런 건 뭐 삼겹살 같은 거 맛있나? 코드 야니가 추천해준 날쓰리 별로 나다른 건 추천해줘봐. 바이크 타실라고? 날도 뒤질 것 같은데 바이크를 탄다고요? 나도 안 타는데? 타지 말고 좀 존버했다가 나중에 가을 때 타세요. 시즌 온 할 때. 지금 타면은 더 뒤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오버하는 게 아니라 날 더울 때 우리 걸어 다니는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요. 뭐 도보 그저 보도 블럭 있고 이런 데 그 걸으면은 그 나무들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그게 있잖아. 그 뭐지? 그늘? 그늘 있고 그래 가지고 걸을 만해요. 그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신호 받고 있을 때 이게 아스팔트가 좀 검은색이잖아. 검은색이잖아. 짙은 회색 혹은 검은색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신호 받을 때 서 있으면은 지열이 엄청 올라와요. 이게 아지랑이 피면서 지열이 무지하게 올라와. 죽어요, 진짜. 찜질방 그 자체야. 예, 절대 타지 마세요. 아, 그때 먹었던 대야찜 거기 문 열었네. 어떡하지? 아, 대야 좀 지겨워. 대야는 좀 지겨워. 아, 메뉴 고르는데 참 시간 걸려 죄송합니다. 아, 나 막 이런 저 고추장 범벅 이런 거 싫어하는데 지금 먹고 싶지가 않아. 야, 진짜 먹을 거 없다. 육회는요? 육회? 예. 오랜만에. 간만에 육회? 아. 그러지 말고 짜파게티 먹자. 짜파게티요? 할게요. 지금 할까요? 짜파게티 좀. 야, 저 쿠팡에서 그런 거 좀 주문 좀 하지. 짜파게티. 다 먹었나요, 저희? 왜, 왜, 여러분들? 좀 맛있는 거 좀 먹으라고? 요즘 왜 자꾸 면만 처먹냐고? 짜파게티에 계란차. 갑자기 음식 시켜 먹는 퀄리티가 떨어져서 실망스러워. 아이씨, 돈 쓰라 그러네 나한테. 아, 알았어, 시킬게요. 아침에 말해도 7만 원 썼는데 뭘 더 써요 돈을. 아, 진짜 시킬 데 없네. 오늘 뭐 담아뱉나 다들 문들 많이 빨리 닫네.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골뱅이 쫄면? 골뱅이 쫄면 억지로 시키면 먹다가 현타 온다. 골뱅이 쫄면? 괜찮은데? 그지? 골뱅이 쫄면 먹자. 그 랄프야. 골쫄이야. 내가 저기 담아놓으면 너한테도 뜨냐? 아마 안 뜨지 않을까. 제가 형 볼게요. 아마 슥 본 다음에 시키면 돼요. 오케이. 아, 거기에요. 아, 잠깐만 있어봐. 그리고 여기 닭도리탕은 좀 지겹던데. 파스타? 왜 면 매들립니까? 닭 목살구이는 뭐야? 목살을 그대로 구운 거죠. 아우, 꿀돼지 새끼가 뒤지게 까탈스럽네. 야태우나 너 아무거나 잘 먹자. 아무거나 시켜. 알았어 알았어. 고추 크림 파스타 요즘 맛있겠다. 대표 메뉴라는데.
넣을게요. 고급파까지 넣을게요. 어, 고추 크림 파스타랑 골뱅이 쫄면이랑 두 가지 먹자. 응? 오케이, 이렇게만 시킬게요 그러면. 뭔가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게 형이 넣은 거예요 혹시 이거? 추가 되네. 어, 추가 되네 이거. 어. 거기다가 닭껍질 튀김은 좀 너무 저기고 헤비하고. 여기다가 여기 안주류를 참 많이 파네. 그지? 술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 네. 닭껍질 튀김 300g이 7,000원이면은 괜찮은 건가? 닭껍질 튀김 괜찮나? 닭껍질 튀김을 갖다가 저기 파스타 소스에 찍어 먹으면 뒤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니? 그렇죠. 그래 닭껍질 튀김 하나 시키자. 여기 리뷰? 리뷰 아니 내 걸로 시켜. 내가 저기 우리 카드로 해야 돼. 리뷰가 공깃밥 두 공기도 있고 참치마요 주먹밥 있고 감자튀김 있고 메미킴 주먹밥이 있는데 감자튀김은 괜찮지 않나? 감자튀김 밥, 가자. 거기 면 있으니까 밥은 필요 없을 것 밥은 같아요. 필요 없어. 신발 돼지새끼 조언나게 까다롭네 감자튀김. 제가 탄산 하나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탄산 음료? 예. 안 넣어. 싫어. 왜냐면 집에 콜라 있어. 아 아까 방에 있다. 어, 그거면 되겠다. 그 찜했습니다. 리뷰 남기겠습니다. 감튀 주세요. 그리고 내가 결제를 할게. 네, 저 있을 필요가 없겠네. 어, 47,500원. 씨발 존나 비싸네. 에휴, 물가도 많이 오르고 참 씨발 한 끼 먹는데 5만 원 돈 들어가는 거 씨발 이거 실화냐고. 내가 무슨 먹방 BJ야, 먹방 유튜버야. 근데 먹방 유튜버 못지않게 잘 드십니다. 그래? 댓글도 보면은 어. 먹방도 재밌냐 어째서 그러면서 댓글을 아유 재밌게 봐주면 좋지. 리뷰 이벤트 안 했으면 진짜 실망할 뻔했다. 리뷰 이벤트는 무조건 해야지. 그거를 받아 처먹고 그거 귀찮다고 사진 안 찍고 거기다 이렇게 해준다는 거는 그 아유 우리 비비미가 비비미가 고맙다. 나 사주는 거야? 고마워. 어 고맙다 비비마. 어 뽀따 고맙고. 리뷰 이벤트 한다 그래 놓고 구라치는 새끼들은 젓가락으로 똥구녕을 쑤셔버려야 돼. 어 아주 그 자영업자들 피말리는 새끼들이야. 개자식들. 음식이 맛없거나 뭔가 음식점이 나에 대한 어떤 그 좀 응대가 좋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는 정당한 방법으로 리뷰에다가 쓰면 되는데 어? 이 집 맛없거나 뭔가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젓가락을 안 줬거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번 뒤져봐라 하고. 아이고 우리 개동이가 또 100개 너무 고맙다. 사이드 메뉴가? 올커니 리뷰 이벤트 바로 안 써줄게 이러면서 그런 인간들 진짜 많다고 하던데. 리뷰 먹튀범들이 많아요. 제발 리뷰 쓴다고 했으면은 리뷰 좀 써주세요. 뭐 이런 글들이 많더라고. 사장님 한마디 같은 거 보면은 왜 그런 걸까? 왜 리뷰 이벤트를 안 하는 걸까? 리뷰 이벤트 받아놓고 그거 써야 되는 거는 권리야. 어 의무야 의무. 나는 의무라고 봐. 어. 좀 대가를 받았으니까. 그럼 받은 만큼 거기다가 이제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주거니 받거니 그게 없다니까. 쓰레기 같은 인간들. 그 귀찮다고 그거 사진 찍어다가 그거 올리는 거 아이고 그것도 하다 보면 재밌어요. 해야 돼요 그거는. 네. 알겠죠? 자 오슈 시작합시다. 컨텐츠 시작할게요. 어우 시간이 너무 3시 38분에 컨텐츠 시작하는 새끼는 나밖에 없을 거야. 근데 뭐 오프닝 때 이런저런 얘기하고 좋았잖아요. 예. 아니에요? 방송 시간이 늦어요. 근데 저 이 시간이 좋아요. 예. 2시 30분이야 애저야.
시작합시다. 누가 패드립 쳤어 나한테? 누가? 지존 짱짱맨 니에미 시파라? 야 강퇴하지 말아봐. 뭐야? 아프리카는 실명제인데요. 야, 너 채팅 쳐봐. 너 뭐라 그랬냐? 왜 강퇴됐어? 뭐야? 매니저가 보내버린 거야? 아니 이거 아티 형님이 보낸 거 같은데? 클린아티가? 강퇴했어 이제. 그 클린아티 형님 지금 방송 보고 계시면은 이런 새끼들 좀 자기가 자신을 강퇴할 수 있어? 가능해 그게? 안 되는데? 누가 했는지 안 뜨긴 해요. 어, 안 뜨는 건 클린아티가 한 거야. 그 클린아티님께서 지금 강퇴하셨는데 이런 애들 좀 아프리카 못하게 아예 그냥 좀 막아버리면 안 돼요? 영구 정지시키면 안 될까요? 어. 이런 애들 좀 아프리카에서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 넘어갑시다.